바깥 어른이 틀림없으세요? 네. 네, 부부가 만나셨습니다. 부부가 만나셨어요. 정말 몇 명인데 죽은 줄 알았더니 이 부인이 혼약을 다 기운이 있고 살았더니 난 이런 난 뭐해 이제 나도 겨우 기운이 들어서 나 기운이 들어서 고생을 다 말할 수가 있어요. 그럼요. 그 고생을 어찌 다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. 네. 걔 여지껏부터 죽은 거 알고 살아면 다 사망 게 내고 이렇게 됐는데 지금 서울 해방촌이라는 데가 살았어요. 살다가 6개월가나 돼요. 그래 모두 피란을 나간다고 그래 나가는데 에, 들어보니 한강다리가 모두 나가다 끊어져서 많이 살이 밀폐가 됐다고 그래 못 나가고선 있다 보니 하루라 저건 아침을 먹는데 저희 아버지 몇 사람이 모두 데리고 나가대요. 그래. 참 어린 나이에 남의 며느리를 가고 이제 두 형제가 어머니한테 있을 때 어머니가 도저히 또 두 형제도 힘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참 남의 집에 가서 1년간을 벌어가지고 오면은 동상이 이제 또 고담에 갑니다. 그때 동상이 또 1년간을 벌어가지고 오면 또 제가 갑니다. 그렇게 참 죽 살아오느라고 공부도 둘 다 하지 못하고 이제 고생이 많았습니다만은 그 뭐 부모님 탓입니까? 다 참 6.25 그 전쟁 탓이고 어린 것들 데리고 그냥 그거를 굶어 죽든 하여 가겠으면 지금 내가 참 좋은데 내 마음이 참 좋을 텐데 그걸 그러다 보니 세월이 흘러서 못 보냈어요. 자리 좀 들게 되는 게 어머님 말씀이 이제 그 아버님 진사를 이제 모셔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 날짜를 잘 저건 돌아가신 날짜를 몰라서 그래서 아버님 생신이 10월 14일이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10월 14일로 다 쭉 이제 오늘날까지 지나왔습니다. 를 통해 만남의 기쁨을 맛보려 했다. 24,849번 권순옥 씨 큰따님 또 손 좀 이렇게 해보세요. 선교 씨, 순일 씨 아드님 되시는 이 세 분께서 찾으시는 분은 할아버님 권오성 씨, 아버님 권혁구 씨, 삼촌 권혁일 씨 이렇게 세 분을 찾고 계십니다. 네, 부부가 만나셨습니다. 부부가 만나셨어요. 사변 나가지고 저기 한강을 먹고 나가고 여기 담단 밑에 가가지고 토토를 좀 먹으면서 우리가 무사히 났어요. 아이들 다 데리고 살라며 그이발 수박 들었다가 1차부터 때 내가 국민병으로 나갔어요. 먼저 수준 받고 살라며 그 나갔다가 다 달만에 오르니까 행발분망하냐 이제부터 때 가족을 데리고 나가가지고 그 다 전부 다 고아원을 공항 다 채보고 달들을 다 합쳐보고 얼마나 고생했어, 얼마나 고생했어. 그 새벽에 비타 걸어갔다가 얼마나 새끼를 얼마나 고생했냐고. 고생을 다 말할 수가 있어. 그럼요. 그 고생을 어찌 다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어요. 네야 뭐 그때 다 울어서 눈물도 없다고 나. 그때 다 너무 우셔서 이제는 눈물도 마르셨다고 하시는데요. 악만 남았어요. 나 악만 남았어. 진작 제가 찾아내서 아버지 고생을 안 시켜드려야 되는데. 이 고생을 시켜드리고 이제 좀 그동안 맺히셨던 한이 좀 풀리세요? 어떠세요? 나는 풀린 것도 없어요. 하도 고생을 해서요. 네. 지금도 영감 생각부터 이것들만 살리려고요. 나 아주 죽기 싫을 수가 있어요, 지금.
세상에 이렇게 놓단 말이야. 빗대가리 받고 나가고 이렇게 다 키우고 그랬단 말이오. 엎이세요. 네, 장하세요. 네, 장하세요.